경찰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내일 국회 정상화 담판을 앞두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돼지나 오리를 기르며 자급자족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한 모 대학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강풍에 폭우가 겹쳐 제주 항공편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방축제도 무더기로 취소됐고 남부와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